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하나게 김진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름 그 자체로 이제 개성안악의 고향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. 여러분, 개성안악이라는 그런 이름에 맞게 저는 이제 개성에서 태어났고요.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개성하게 되면 이제 고려의 수도였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긍지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를 보게 되면 좀 어우 쟤 저 정도야 막 이럴 수 있겠는데, 저는 사실은 고향 바보이기도 합니다. 예, 비록 고향을 이제 뭐 이제 북한의 입장으로, 북한이라는 나라의 입장으로 말을 하게 되면 쟤는 뭐 고향도 등지고 막 이랬지만, 그래도 이 마음속 구석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살뜰한 그런 애틋한 그리움의 정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직도 이제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살 길을 찾아 떠나간 이들, 죽어서도 돌아올 길 소원했더냐. 한번 너를 잃으면 내게로 돌아갈 길 그리더므로 비로소 눈보라 말리기를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, 고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. 죽어서도 가서 묻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고향. 저희 고향 개성은 아주 정말 저희 마음속에도 그렇고 정말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내 고향을 이제 한번 자랑을 해보시오 라고 하게 되면, 일단은 우리 이제 고려의 말 그대로 이제 고려라는 그런 나라의 500년 역사의 수도였던 것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것들이 아직도 많이 이제 보존되어 있고 그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일러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고향 하게 되면 이제 특징적인 것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보게 되면 고려 1대 왕인 왕건능, 지금 현재도 이제 개성에 그대로 묻혀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 31대 왕 공민왕, 노국공주의 무덤과 나란히 아직도 개성시 개풍군 묵산리라는 곳에 이제 릉이 묻혀져 있답니다. 자, 그 이제 릉에는 또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. 죽어서도 그 혼끼리 서로 만나게끔 그 지하로는 이제 그 통로가 다 뚫려 있고요. 그들 둘의 부부 이제 금술이 좋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자식은 없는 것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. 자, 그것 외에 알려진 것. 우리나라 3대 명폭으로 알려졌죠. 이제 금강산의 구령폭포, 저기 설악산의 대승폭포. 오우, 그러고 보니까 남과 북의 남강원도, 북강원도 다 똑같이 이제 금강산에만 또 이제 명폭이 그렇게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개성의 박연폭포입니다. 북한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폭포가 이제 두 개씩이나 있잖아요. 그래서 개성의 박연폭포도 굉장히 많이 일러주고 있고, 그 박연폭포는 황진, 명월 황진의 이름과 더불어 좀 더 이제 빛을 내지 않는가,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나왔길래 망정 이제 황진. 몇 개월 전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당시에 고려 성균관과 그다음에 이제 송도 3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아마 황진이의 부분을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. 그래서 황진이의 고향이 개성이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개성이 고려의 수도니까 황진이가 이제 개성 사람이 그러면 고려 사람인 줄 알았는데, 황진이는 조선 시대에 이름 있는 기생이었습니다. 자, 기생도 보게 되면 또 우리 있잖아요. 뭐 일대 그 명기들 보게 되면 이제 1품 명기인가 2품 명기인가 이제 등급별로 나가고 있는데, 황진이가 이름을 그렇게 막 알렸다 그래서 이제 1품 명기는 아니랍니다. 2등급에서 가고요. 그렇지만 황진이는 누구도 정말 이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자기만의 그런 고유한 미모와 이제 그런 지혜와 덕망을 이제 쌓았다고 하죠. 문장이 뛰어났고. 자,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. 뭘까요? 만월대. 사실 제 기억에 만월대는요, 장마철에 막 그 흙더미 위에서 쫙 이제 이제 빗물이 이제 씻겨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, 거기서 그때 우리는 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개구쟁이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플라스틱 대야를 들고 이제 장마철에는 막 호미 하나 들고 막 갑니다. 그래서 가서 막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게 이제 금비녀 쪼가리라던가 뭐 귀걸이 막 이렇게 덜렁덜렁 네,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. 정말 이제
역사적으로 봤을 때, 아, 저게 왕궁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냥 이제 너무도 소박한 그런 흙덤입니다. 하지만, 북한에서 봤을 때나 이제 남한에서 봤을 때 우리 역사적인 그런 이제 지점이 틀림없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령통사라고 하죠. 네, 그곳이 어디냐면 저기 송도 저수지를 거쳐서 쭉 가게 되면 그 송도 저수지는 서경덕의 무덤, 역시나 그 송도 3절의 한 사람이었고요. 그의 호는 이제 화담이라고 불렸습니다. 명월 황진이 마음속에 가장 그 연민을 품었던 그런 남자였죠. 네, 그 서경덕 선생님의 무덤과 함께 이제 그 송도 저수지를 끼고 돌면서 선점이 개성시 선적리라는 곳을 해서 굉장히 이제 꼬불꼬불 갑니다. 이제 그게 그 길을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시기인 이제 2007년도 요때 그 길을 다 까나갑니다. 그때 좀 일화가 많긴 많은데 되게 웃겼어요. 그때 길 닦는 것도 이제 여기 와서 안 일이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그러면 일하는데 돈 주는 거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. 그때는 저희가 매일 동원되면서도 이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. 아, 정말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데 사실은. 자, 그런데 그 령통사 하게 되면 이제 그 절이잖아요. 예. 그래서 북한에 절이 있다고 하는데 절이 있습니다, 정확히. 그래서 북한의 그 영통사 외에도 이제 송악산에 가게 되면 그 개성의 그 송악산도 있습니다. 500난이 절간이라고 해서 우리 그 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반일 투쟁을 반일 감정을 그 좀 수놓은 영화라고 해서 이제 피 묻은 약패라던가 이런 영화들 평양 날파랑 이런 게 나옵니다. 그래서 그때 영화 촬영지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졌던 곳이고요. 그렇게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곳입니다. 그 외에도 이제 그 연릉, 대련 연릉 뭐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그 판문 지역에 좀 그게 좀 많이 판문과 개풍 사이에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조선시대 무덤들이 이제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무덤들은 이제 이름을 잘 모르고 이제 왕의 무덤들이죠. 네,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성에 이름이 있는 그런 유적들에 대해서 또 보게 되면 남대문을 또 꼽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남대문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도 있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. 그래서 남대문이 열려라 하면서 이제 남대문이 있는데 그 남대문은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고유 명칭 그대로 남대문이었다는데 이제 서울의 남대문은 예전의 이름이 숭례문이었다고 합니다. 예, 그 숭례문이었던 것을 이제 바꿔서 이제 남대문이라고 했고요. 자, 개성에 당연히 동대문도 있고요. 네, 그래서 동대문을 비롯해서 남대문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역사 유적이 굉장히 많고 자 허나세나 500년의 수도였던 곳입니다. 자 그러니까 리성계가 그 왕건의 업적, 왕건의 그 왕씨들이 있던 곳인 그 개성이 수도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한양으로 휙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?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성균관이라는 그런 곳도 다시 세우고 자 성균관도 개성에 있는 역사 유적인데요. 자, 옛날에 세워져 있던 그 성균관은 이제 고려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그 청장이라던가 동전이라던가 그런 역사적인 것들 고려시대 때 역사 유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이제 보존을 해놓고 이제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그 옆에 새로 건축된 고려 성균관이라고 그 이름, 명칭을 그대로 따다가 이제 대학으로, 중앙대학으로 쓰고 있고요. 지금 북한의 3대 명문대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고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 속에서도 개성에도 즉 북한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공유할 것이 그래도 좀 있구나 우리랑 좀 비슷한 것도 있긴 있네 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고요. 제가 가끔 이제 초청 강연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 이제 고려 성균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드릴 때 언뜻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북한에도 성균관이 있냐 라고 하는데 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도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유적들도 있는데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판문점을 넘어서 이제 북한으로 쫙 가는 그 노상에는요, 이런 게 있습니다. 사실 뭐 판문점을 넘는다기보다도 저희가 개성에서 그 이제 판문점으로 나가는 그 통로를 따라서 나가도 이제 그게
있는데 아마 이거는 개성 사람들만 봤을 것입니다. 아, 개성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모모한 이제 그곳을 통과할 일이 있는 사람들만 볼 건데 거기에 통일된 조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세요라고 이제 두 어린이가 이제 그 모난 꽃에 이렇게 바탕에 그 전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모자이크에 박아놓은 그런 큰 대형 선전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탁 통과해서 이제 하루빨리 통일이 되길 바라고 있긴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뭐 혼란스럽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냥 남북이 자유롭게 자유 왕래만 돼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그래도 좀 이제 지금보다는 일자리라든가 경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금보다는 훨씬 또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아, 저만 그런가요? 자, 아무튼 이제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를 한다 하더라도요 남의 것을 뭐 갈취? 뭐 이러기보다는 그래도 아 이런 것이 이렇게 병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좀 더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지를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하는 그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벅차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마치나 대한민국에 와서 잘 정착해 나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는 것처럼 아마 그들 속에서도 저희보다 어찌 보게 되면 좀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세계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.